스피너를 봤으니 오리죠. 150m. 2번홀 버디 잡고 3번으로 넘어온 노승희. 이 홀은 다 뒤쪽으로 흐릅니다. 뒤로 넘어오면 다 흘러버려요. 오른쪽 지금 중앙 약간 뒤쪽에 놓여 있거든요. 노승희 선수도 파스를 뒤쪽으로 많이 넘어왔어요. 5번 홀의 노승희. 곳에 지금 홀이 있습니다. 예. 어제는 왼쪽 앞쪽에 홀이 있었고. 나이스 퍼. 메타 주유가요. 보기 없이 전반에만 버디 세 개지. 오르막 세컨샷이에요. 지금 멀리 보이는 건물 왼쪽 끝을 보고 그냥 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임팩트가 안 들어갔어요. 이번은 자 노승희 선수도 이제 중간부터는 내리막이 시작되고 첫 번째 바운스의 스핀 때문에 공이 굴질 않았죠. 예. 야, 이러면 노승희 버디 퍼트 쉽진 않습니다. 오 나이스 퍼트. 이야 여기서 노승희 버디 잡아냈습니다. 공동 선두 되네요. 홀의 위치는 오른쪽 중앙에 있습니다. 오 나이스 샷. 노승희 살짝 빠져요. 4번 홀이에요. 홀의 위치가 왼쪽 앞쪽입니다. 자, 노승희 선수죠? 예. 약간은 내리막이고요. 버디 퍼트. 어. 본인도 터치 이후에 네, 바로 알았습니다. 노승희 선수, 이우현 선수가 지금 공동 선두 아닙니까? 네. 시즌 마지막 슈퍼 이벤트까지 활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노승희 생애 첫 우승을 한번 기대를 해봤는데 아 너무 강적을 만났어요. 네, 너무 강적이죠. 자, 노승입니다. 노승이 타수 잃지는 않습니다. 이제 세 홀 남았습니다. 자 노승희의 버디 퍼트. 아하. 아
아마도 노승희 선수는 지금 이혜원 모르죠. 선수의 상황은 모를 모르죠, 텐데요. 모르죠 지금. 네. 그러니까 자기만의 최선을 다하는 거고요. 예. 정말 결정적인 퍼시 떨어지지 않으면서 공동 선두가 되지는 못합니다.